네.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. 와, 떴다, 떴다. 두산 신임 사령탑 선임 3년 18억 원. 초대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야, 계약 기간이 3년이고요. 계약금 3억에 연봉 5억씩 최대 규모 총 18억. 야, 이 정도면은 할만하네요. 이건 초대 감독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 두 번째 계약할 때가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두 번째 계약할 때 나올 수 있는. 그쵸. 정도의 조건인데 야, 야 드디어 떴구나. 이게 진짜 어제부터 그냥 뭐 난리였잖아. 그렇죠. 아유, 그저께부터였죠. 그저께부터. 그 전부터도 진짜 뭐 썰이 이제 돌면서 이승엽 감독이 온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 정도의 대우라면 또 이제 이 삼성이 아니라 친정팀이 또 삼성이 아니라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치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이제 감독을 원했었고 이제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타 팀에서 뭐 코치 오퍼가 있었지만 이제 삼성에서 또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두산에서 이 지도자 생활을 또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아, 이제는 그게 재밌을 것 같아. 과연 삼성이 오퍼를 했느냐 뭘 했느냐 진짜 삼성만 안 했으니까 좀 좋았겠죠. 입장에서는 이승엽이라는 존재를 타 팀에서 볼 수는 타 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 거야. 그렇죠. 이창규 쟤도 삼성 팬이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똑같겠지. 그리고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더라고 씩씩대면서. 뭐 이거랑은 뭐 별로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. 그래? 어쨌든. 마누라랑 싸웠나? 하여튼 그렇습니다. 3팬으로서 열받는다고요.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 또 팀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두산 베어스가 또 성적도 좀 좋지 못했고 또 이렇게 뭐 이영하 선수 사건도 있고 또 이제 김유성 선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건이 겹치다 보니까 뭐 이제 안 가기를 바라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도자 첫 발을 내딛게 된 팀이니만큼 또 이제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게 좋지 야, 않겠어요? 이제는 뭐 이게 참 팬들 생각도 좀 궁금해요. 좀 몇 자 적어주세요. 이게 가을 야구에 탈락한 팀들 보면은 바로 이제 감독 교체를 뭐 감독 단장 뭐 코칭 스텝 뭐 선수단 정리 이런 것들 바로 지금 하고 있죠. 네. 바로 움직이자. 근데 타이밍이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게 새로운 감독이나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가을 야구 저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11월 1일부터. 그러니까 10월 달 안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축제 분위기에 5강에서 탈락한 팀들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감독 교체라든지 뭐 다양한 또 이슈가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부각이 돼. 그러면 그렇죠. 조금 가을 야구가 조금 이제 낮춰지잖아.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휴식일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슈에 좀 가을 야구 이 축제 분위기가 다소 좀 이제 어수선해질 수는 있겠다. 이게 뭐 가을 야구에 폐를 끼치면은 안 되기는 하지만 또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구단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. 그럼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죠. 그렇지. 그럴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이제 뭐 팬들도 왜 가을 야구의 분위기를 망치냐, 뭐 꼭 굳이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왜 이러냐,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요. 많으시겠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요. 그 시기에 다 이렇게 맞물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이승엽 전 선배가 감독이 될 정도면 진짜 단독이 뭐야. 뭐 단독보다 더한 얘기를 해서라도 딱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상황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또 시기가 좀 그런 부분이 겹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. 그렇습니다. 이 자기를 알아봐 주는 데로 가야죠. K958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 그러게요. 진짜 3년 18억 원이면 이제 감독으로서 이 초보 감독으로서는 최고의 대우 이제 국민 타자로서의 또 레전드로서의 대우를 두산 베어스가 어쨌든 제대로 해줬다. 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3년에 우리 저 팬들 생각에는 이승엽 감독의 그 계약 조건이 적당하다 또는 뭐 너무 많다. 아직은 또 뭐 아니다. 너무 적다.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이제 3년 18억. 3년 18억. 이제 팬들 이제 저는 브런치랑 3년 몇 얼마를 해야 될지 좀 적어 주시면 그 계약 기간과 계약 기간과 또 그 금액을 상세히 적어 주시면 제가 이제 적극 반영을 해서 이창규랑 따로 8층에서 만나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다. 그래요? 나보고 꺼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일단 좀 적당한 걸 좀 한번 적어 주세요. 지금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뭐 구단에 뭐 돈이 없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초보 감독한테 또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도 이제 국민 타자 이 레전드를 또 모셔 오려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출혈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과연 잘할
잘할 수 있을까? 이 궁금하시는 분 있어요. 지도자 경험 없는데 잘할까요? 이런 누리 누나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. 이거 상관이 잘할 수 있죠. 잘할 수 있죠. 이거는 감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력의 문제는 아니에요. 이거 운영을 근데 뭐 운영도 물론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. 선수로서의 운영 같은 경우는 선수로서의 많은 경험도 정말 그 크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신인 때나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자기 야구를 하기가 바쁘죠. 내가 잘해야지 자리를 잡아서 네. 또 이 자리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구를 했다고 하면 이승엽 선배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오래 했었고 너무 경험이 많고 또 베테랑으로서도 오랜 시간 경험을 그렇죠. 했잖아요. 네. 베테랑으로 보는 시점이 또 달라요. 그러니까 약간 준 코치야.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. 이게 멀리 보여 다. 또 해설위원도 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. 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그거는 지도력 그러니까 뭐 코치 경험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를 좀 안 만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모험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좀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요.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. 그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네.